요로결석은 고통이 아주 심한 질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신이 아득해지고 밤중에는 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일단 한 번 아프면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로결석이 왜 이렇게 아픈지, 치료법이나 예방법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조성용입니다. 요로결석은 우리 몸속에서 콩팥 안에서 단단한 돌이 만들어지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수분의 양이 감소하면 뭐 무기질, 그다음에 염, 뭐 단백질 뭐 이런 다양한 그 소변 내 물질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변 안에 있는 무기질, 단백질, 뭐 염 뭐 이런 물질들이 이제 어느 순간 염증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이렇게 뭉치게 되면 그때 점점 크기가 커지겠죠. 그래서 돌이 작든 크든 어느 순간 이 돌이 밀려 나오면서 요관을 이렇게 막게 되는데 그때 요관을 막으면 소변이 콩팥을 확장시키면서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결석을 진단하는 방법을 소개를 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초음파, 엑스레이, 소변 검사 이런 검사들입니다. 소변 검사를 하면 피가 보이는지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고 아니면 염증, 세포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돌 결정들이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가장 흔한 거는 칼슘으로 된 칼슘 결석이에요. 우리 칼슘 섭취를 좀 너무 오히려 좀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콩팥에서 어떤 염증이 생겨서 뭐 손상이 있어서 칼슘이 콩팥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거나 아니면 아 칼슘 나는 결석이 있으니까 칼슘 먹으면 안 돼 이래서 안 먹어버리면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 몸에 있는 뼈에서 칼슘이 녹으면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칼슘석이 있습니다. 칼슘석 이외에 저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결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 특히 많아지고 있는 게 요산결석이에요. 이 육류를 많이 먹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초음파나 CT를 봐야 이 유산성을 또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결석은 녹각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녹각은 사슴뿌리거든요. 콩팥 자체가 동그랗게 생겼지만 콩팥 안에 소변이 만들어지는 구조는 이렇게 사슴뿔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그만큼 돌이 빨리 자라고 해서 콩팥 안에 이 사슴뿔 같은 공간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성분은 마그네슘, 암모늄, 인산 이렇게 주로 결합을 한 상태로 발견되는 돌이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시스틴석이에요. 시스틴이라는 성분으로 된 결석이고 이게 굉장히 단단한 돌입니다. 똑같이 레이저로 치료를 하더라도 잘 안 깨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더 문제는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서 더 강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기고 또 자주 생기고 그럼으로써 수술도 굉장히 자주 받게 되고 약에도 잘 안 듣고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치료를 할 때 굉장히 다 없애줘야 되고 조금이라도 남은 거기서부터 다시 생기기 때문에 잘 없애주고 수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콩팥이 덜 다치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돌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돌들이 여러 성분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가장 흔하게는 뭐 40대에서 한 6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남자분들이 여자에 비해서 한 1.5배, 뭐 심하게는 2배 정도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운동이 작고 뭔가 활동이 좀 적거나 이럴 때 돌이 배출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돌이 가만히 있으면서 뭉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많아질 때 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유전적인 영향도 각각의 성분별로 서로 다른 유전자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처리하는 그 유전자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기능 이상이 돼 있을 때는 똑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남들에 비해서 돌이 더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증상이 나오고 병이 자꾸 걸리게 되면 콩팥이 문제는 한 번씩 계속 나빠져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에 만성 신부전증이 되고 결국은 투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저희들이 권유 드리는 거는 체외 충격파 쇄석술입니다. 체외에서 우리 몸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충격파를 사방에서 쏴서 그 돌 있는데 이 충격파가 모이게 해서 돌을 깨주는 거예요. 최소 2번에서 3번까지는
반복해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사이 간격을 두고 두세 번 정도를 최대충격파 세석술을 받으셔야 한다. 그 사이에는 아직 다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뭐 한 열에 두 명, 뭐 세 명 정도는 이걸 다 하고 나서도 돌이 다 안 깨질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돌이면 결국은 내시경 수술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돌이 작을 때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돌이 보통 뭐 한 1.5cm 이하 아니면 뭐 최대 2cm 이하까지는 이런 결석을 가지고 저희들이 뭐 한 번이나 혹은 두 번까지 뭐 좀 나눠서 결석을 다 부술 수 있고요. 이렇게 연성 내시경으로도 돌을 해결하기에는 좀 돌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옆구리를 뚫어서 돌 없애는 내시경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내시경 수술은 콩팥에 이제 피가 좀 많이 날 수 있고 이래서 좀 저희들이 이제 피 안 나게 하거나 아니면 피 나오는 데를 지지거나 하는 이제 안전한 방법을 계속 개발해서 환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유를 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피가 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대신 성공률은 굉장히 제일 좋은 시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 큰 경우에는 이것도 상담하에 결정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돌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릴지 이런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일단 물을 많이 드시는 거고 물을 얼마나 먹느냐? 2리터 이상 드시라 하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 감염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뭐 열이 난다든지 증상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꼭 병원 치료를 받아주시고 빨리빨리 받아주시고 그 감염석이 예전에 있었던 분이라면 무조건 그거는 몸에 굉장히 안 좋으니까 빨리 염증 치료하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조성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